경기도 의왕 청계사가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 선사로 이어지는 선맥을 기리며 5대 선사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청계사 신중도에 착안한 전통문화 공연도 선보이며 소육다시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청계사 극락 보전 앞 특설 무대에 5대 선사를 추모하는 법음이 울려 퍼지며 사부대 중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 육법공양이 여법하게 봉행되며 5대 선사 추모 다례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청계사가 매년 봉행하고 있는 5대 선사 추모 다례제는 근현대 선중흥조, 경허선사를 비롯해 만공, 보월, 금오, 월산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5대 선사 오도송을 낭송하며 스님들을 추모했습니다. 삼천 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6월에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이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참석 사부대중들은 청다회의 진행에 따라 5대 선사 부도탑에 헌다하고 탑돌이를 하며 선사들의 발걸음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이어 소육다시 전통 문화 공연이 이어졌는데 비파 합주, 비파 천인들의 노래가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재 활용 사업 일환으로 청계사가 진행하고 있는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신중도 비파 천인들의 착안해 오랜 기간 준비해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맥이 끊긴 한국의 비파 연주를 되살리는 의미로 주목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청계사에 소장되어 있는 신중도라는 이제 불화에 보면은 비파를 들고 있는 천인이 있습니다. 이 천인을 소재로 삼아서 실제로 천인이 비파 공양을 하는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곡까지 좀 만들게 되었고요. 주지 성행스님은 청계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가치를 지역과 소통하며 소욕 다시를 실천하고 선풍을 진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사가 5대 선사분들의 뜻이 가장 잘 섬에 들어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5대 선사 다례제를 하면서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 해서 소욕 다시라고 해서 욕심은 적게 그리고 배품은 많이 라는 의미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생 그리고 소통, 화합의 의미를 두고 청계사의 문화와 상생 활동들이 자연스레 포교로 돌아오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